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순천에서 꿈의 세계를 담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은하고 고요한, 따뜻하지만 강렬한 색채, 섬세한 붓터치, 햇살에 비치는 침대에는 꿈을 꾸고 일어난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감각적인 색채가 묻어나는 이불 속 모습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느낌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순천 기억의 집에서는 정서연 개인전, 인투 더 게이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일상과 또 다른 꿈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어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이 특별히 관심이 가고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는 분명 그 장소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있는 장소를 저는 게이트라고 칭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꿈일지 아니면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이 꿈일지를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 작가는 전남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젊은 작가로 꿈과 일상을 주제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몽환적인 이미지의 작품들은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